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상승 마감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소폭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수를 움직이는 효과가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환율이 오늘 1197원 79전을 가리키면서 뭐 EU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있었고요. 그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그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이어지는 모습에서 상대적인 원화가 소폭 강세가 나타났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과세를 다시 한번 더 변경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5천만 원 상향했다는 것과 안에 세부적인 내용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슈에 따른 등락을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식 과세에 대한 기본 공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는데, 자, 금융 과세에 대한 변경 방안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 공제가 2천만 원에서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손익통산으로 2월 공제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도입 시기가 2023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연기되는 부분,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데 두 번에 나눠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하는 0.02%를 인하를 해줄 건데, 그것은 2022년에 한다고 했었지만, 그걸 1년 앞져가지고 2021년으로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2차 인하에 대한 시기는 2023년으로 0.08%가 인하가 될 건데 이건 2023년에 인하가 되겠죠. 그럼 총 해가지고 약 0.1% 더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0.15%가 됩니다. 호가 한개 차이죠. 그러면 지금 현행이 현재 0.25%이기 때문에 여기서 0.1%가 좀더 낮아지게 되니까 0.1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하가 되고,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아, 너무 좀 그렇다. 또 5천만 원이 되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5천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 이상 우리가 직장인들 다닐 때, 물론 세금을 냅니다.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한다면 또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더 부자 증세를 하려면 1억 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 대한 추정 통계치로 봤을 때는 상위 2.7%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 안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계좌들이 뭐 유령 계좌라든지 아니 또는 우리가 좀 휴식 그 휴먼 계좌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본다면 또 2.7%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인 희망은 뭐 1억 이상까지는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5천만 원 인상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좀더 올라간다면 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 아니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는 곳이 어딨냐? 1억까지 비과세 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100% 전략 정책이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인상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3억 이상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0.25%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20%가 적용이 된다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익통산 이율 공제는 5년으로 늘어났다.
요 내용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슈에 따른 등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SK케미칼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가 방송에서도 4월 7일날 제가 이상로의 상상이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인데, 이후로 상당 부분 시세를 내면서 지금은 한 150% 가까이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전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예 이슈가 거기에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했던 이 임상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는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또는 글락스미스클라인 같은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형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코로나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발표되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SK케미칼에 대한 백신 부분을 떼서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수탁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 재료 자체가 이미 선반영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가에 대해서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내일 정도가 단기 고점 형성되지 않겠나, 내일 정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갭 상승이 뜬다면 거기서 단기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지금 3배 가까이가, 3배, 내일 오르면 3배죠. 3배가 오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꽤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계열사였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내일 위치적인 부분에서 한 번에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8월달까지 이제 제재를 생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혈액에 대한, 혈장치료제는 혈액이기 때문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혈액 냉장고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면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우리가 동결건조기라든지 또는 이런 혈액 냉장고에 대한 보관을 해야 되는 보관 용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신바이오 현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라리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송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지만 꾸준하게 이제 박스권을 이루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그죠? 여기서 10% 수익 났다가 또다시 빠지고, 여기 또다시 10% 수익 났다가 또다시 빠지고, 매수가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올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고생을 또 시킨 만큼 또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이제 지금 이 자리 자체에 대한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3,700원 선까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500원까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고, 자,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도출되었고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효과가 하나씩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빌게이츠 재단에, 이 기업이, 빌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무상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콜레라 관련해가지고, 백신을 생산했는데 그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에도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강한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더 보이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다 이제 상한가 같은 종목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런 건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주들 많이 올리고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시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코로나에 대한 이슈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약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상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천식치료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식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코로나에서도 효과를 봤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AI 의료업체를 또 얼마 전에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한 2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일 시장에서도 단기 고점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았던 것이 이제 동아약품이었는데요. 이것도 2020년 1월 13일 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됐던 부분입니다. 조회수가 이제 3만 5천 뷰가 나왔고, 그만큼 이제 여기에 따른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동아약품이라는 업체가 사실 1897년도에 설립된 업체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함께 했던, 그리고 또 독립운동도 또 지원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도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고 가시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보셨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바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이슈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 제약바이오 통으로 올라간다기 보기보다는 거기 안에서 선별적인 부분, 바로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슈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적인 업체들과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를 하고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는 함께 병행해서 보신다면 안에서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뭐 바이넥스라든지 또는 이제 제넥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넥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넥신 넣으면 당연히 또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제넨바이오가 나오겠고, 그리고 제넨바이오 넣으면 또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한독, 바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독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넥신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넥신이 그러면 움직이니까 제넥신 컨소시엄에 구성되어 있는 업체가 또 뭡니까? 이제 바이넥스죠. 바이넥스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고리를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톡스텍이란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바이오텍스텍이 가니까 이제 캐몬이라는 똑같은 동종업체에도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시장을 헤쳐나가기 쉬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세 가지, 오늘은 다 한번 언급을 다 드렸던 종목군인데, 그만큼 이제 신규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올랐던 종목군, 한번 더 오르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들이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새롭게 기업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좀 더 한번 더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어가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시점인데 저는 뭐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라 판단하고요. 일단 나노신소재 관련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반드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자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YIK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또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YIK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테스트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고점이었던 자리를 돌파를 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YIK 같은 경우에도 하단부터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일부 수익이 이미 났죠. 근데 여기서도 좀 더 신고가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타바이오. 자,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4만원까지도 보는 종목이었는데,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또다시 37,000원까지 오르고, 주가 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앞서서 여기까지 오르고 지금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다른 여타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미팅을 가져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 아프타바이오에 대한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종목에 대한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많은 종목군들이 큰 수익이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달, 5월달 했던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6월달에 대해서 크게 급등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6월달 했던 것들이 또 7월 넘어가 또 급등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별표가 벗겨지면서 종목군들이 20% 30%씩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서서 DKT 130%, 지금 어버브도 신고가 갔고, 제오시 신고가 갔고, 다산네트워크 신고가를 갔죠. 이 가격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YIK 신고가 도전 중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유파프라지마 신고 갔고, 마이크로프렌드 신고가를 갔습니다. 캠트로스도 신고 갔고, 두월도 신고가 갔어요. DKT 신고가를 갔고요. 자, 넵튠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50일 신고가를 다 넘어가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혼자서 힘이 드신 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다. 또는 직장 다니면서 종목에 대한 연구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제 저의 매매했던 내용들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3개월에 1,000만원짜리를 2,000만원도 만들 수 있고 또 2,700만원을 3,600만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수익률 따지면 130%가 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또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지금 이런 작은 돈들로 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금액은 상관없다는 거죠.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똑같은 패턴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본인의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꾸준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밥벌이 용도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매매에 대한 방법을 일관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도 장중에 진행했었는데 이상로의 빨간 주식 서비스를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3일 게릴라 이벤트를 더 드리고요. 어제 하셨던 분들도 이 혜택을 똑같이 드립니다. 대신 오늘까지 오늘만 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한번 해봐야지 하셨던 분들은 오늘 혜택 드리는 부분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0일 오늘만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바뀐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또 직접 결제하시면 또 3일 추가가 되니까요. 이 혜택과 별개로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개별주 장세가 꾸준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시장인데요. 너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관된 매매로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요. 시장이 급등락이 많다 보니까 짧게라도 수익을 반드시 챙기면서 매매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